제가 젊을 때 결혼했는데. 24세였어요? 아니 근데 진짜 그대로세요 형님은. 드디어 약혼식 날인데요. 네, 두 분이요. 사랑 싸움은 한 번도 안 하셨나요? 있어요? 신나? 아, 잘생겼다. 와, 진짜 잘생겼다. 안 싸우죠. 그냥 제가 아,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다 이기는 겁니다. 네. 저 얘기는 저기 새 신랑이 할 얘기가 없는데. 저게 25주년에 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? 근데 와. 잘해줘요. 그렇죠. 연기자들은 없었고요. 네, 안 계셨어요. 아, 김혜경 씨. 김혜경 씨. 옛날에 그 서울 뚝배기 같이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가야 되는 거 안 김혜경 선생님 오셔가지고요. 사실 저때 저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쑥스럽더라고요. 이래라 수정 씨는 지켜보고. 너무 웃겨. 아, 저 상황을 지금 저 카메라가 잡은 거네요. 네. 아, 독점으로 아, SBS에서 네, 이렇게 했었어요. 들어왔네요. 야, 야. 어, 이제 들어와서 절 올리고. 예, 이제. 아하. 이때는 거의 다 와. 아, 조화문 씨. 아. 네. 부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축하를 주니까 좋고 당신 24세예요. 희라 언니의 시간에 왜 제가 좋죠? 축하드립니다. 너무너무 축하하고요. 그리고 정말 잘 살고 수정이 오빠 희라한테 잘해주셔야 되고요. 야야야야 맞아 친구잖아요. 예. 희라 축하해. 그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.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. 같은 연배 중에 처음 가는 거잖아요. 어이구. 아니,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22세. 그럼 역시 22살이셨어요? 어. 아니 근데 옛날에 카메라가 바짝 와 있었네. 아 진짜 바로 이렇게 와 있었네. 아니 얼굴 진짜 진짜.